다가오는 휴가철 내 버킷리스트 남미 여행을 떠나볼까? 는 무슨 현실은 일개미가 될 판이다. 쉼없는 나날들의 연속. 저는 일할 기록도 없어. 그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역시 여행 후기 블로그지? 어? 약혼? 후드득 뿌리에 달려서 나오네. 고구마도 아닌 것이, 감자도 아닌 것이 아삭아삭하다고? 아, 남미까지 갈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도 있으려나? 약혼? 멀리 떠나고 싶은 오늘 세 번째 직송 식탁은 안데스 산맥을 쏙 빼닮은 거창 창선마을에서 차려진다. 덕유산 자락 봉우리가 솟아있고 월성계곡 물줄기가 흐르는 이곳. 착한 사람이 많이 나와 마을이 번창한다는 뜻으로 창선마을이라 이름 지어졌다. 곡선을 따라가면 오늘의 텃밭이 가장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제빵을 한 35년 정도 했는데 지금 그 창이 여기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많고. 맛있죠? 맛있는데요. 여기 노란색도 있네요. 예, 노란색. 이거 대추방울도 많더라고. 아, 이것도 그냥 먹어도 되는 예, 거예요? 예, 와, 신기하다. 더위가 가시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싱싱하고 금방 따서 먹으면 싱싱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것도 약을 안 쳐갖고 생긴 게 지멋대로 생겼어요. 아, 약을 안 치면 그렇게 돼요? 예. 신기하다. 예. 대박! 어머! 안녕, 얘들아. 제가 오면 밥 달라고 막 따라다닙니다. 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약혼이에요. 예, 이거 보이시는 게 약혼이고요. 여기는 옥수수하고 이제 약혼. 이 자리는 이제 감자 심었던 자리인데 지금 캐고 지금. 근데 끝, 잎은 예. 약간 호박잎같이 생겼죠? 예, 생긴 건 호박잎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많이 씁니다, 그냥 드시면. 아우, 너무 여기 그래도 써도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놀린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 당뇨 이런 분들 그리고 혈압감을 많이 해주면 고혈압에도 좋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몸에 좋은데 너무 써서 그냥 이제 그냥 못 드시고 몇 개 따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볼까요? 요리하면 안 써요, 네. 대표님? 진짜로? 아, 전혀 안 씁니다. 책임지시는 거죠? 그럼 먹어볼게요. 그러면 그냥 밑에 있는 약혼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밑에 약혼은 한 9월 말에서 11월 아, 초까지. 지금은 재배가 안 되는구나. 예, 지금은 이제 지금 크는 중이라서 지금은 안 되고 그 정도 돼야지. 이것도 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성하게 잘 자랐다, 작물들이. 예. 그럼 잎은 그냥 뭐 철 없이 그냥 예,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떼서 먹으면 돼요? 봄에 새싹 올라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가지고 차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약혼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작물인데 왜 심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우리 집사람이 변비가 심해가지고 처음에. 대표님 그래서... 사랑꾼이셨네. 아이고야, 바람 부니까 시원하네.
고향 남아메리카를 떠나 대한민국 거창해 온 약혼. 타지에서도 씩씩하게 잘 자랐다. 덕이산 자락 다람뽕의 보살핌 덕분이겠지? 맛을 약간 좋아하시는 분은 한 그 울기는 시간을 줄이시면 됩니다. 밭에서 먹고 경악을 했던 아까 먹었던 약혼이 아닌지 안 쓰죠. 한번 삶아가지고 울기면 쓴맛이 안 나고 맛있어요. 나는 돼지고기를 볶아서 넣었잖아요. 네. 살짝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 약혼의 특유의 그 향이 느끼함을 딱 잡아주니까 그렇죠.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여기서 이제 그 차를 지금 배우고 지금 우리 집에서 이거 지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비트차고 비트차. 네, 요거는 그 펜지하고 비올라. 그리고 저쪽에는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 네. 맛있죠? 맛있어요. 디저트로 꽃내음 가득한 화과자 추가요. 제빵 하셨으니까 이런 거는 식은 죽 먹기겠다고. 떠나고 싶은 마음 직송식탁으로 해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